남자 배구 신인 박현빈이 프로 데뷔도 전에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현빈은 4일 서울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3 쿠보 남자 신인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KB 손해보험에 지명됐다. 지명 후 한국 배구연맹 쿠보은 박현빈이 학교폭력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쿠보에 따르면 박현빈은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2018년 당시 주장으로 있으면서 후배에게 언어폭력과 얼차려 등을 실시해 출석 정지 10일과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현빈은 쿠보에 자진 신고했다. 쿠보는 다만 박현빈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이행한 점, 자진 신고함 점, 4년 전 중학생 시절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신인 선수 드래프트 참가 자격 자체에는 제한하지 않고 지명 시 1라운드와 2라운드 각각 6경기 총 1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에 따라 박현빈은 2022에서 2023 시즌 3라운드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앞서 쿠보는 지난해 2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사태 이후 대책으로 드래프트 참가자에게 품위 손상 행위 사실을 서약서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번 자진신고로 박현빈은 서약서 의무 제출을 도입한 2021에서 2022 시즌 후 쿠보로부터 징계를 받은 첫 사례를 남기게 됐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배구계를 떠난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 일각에서는 박현빈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다영 이재영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무기한 출장 정지를 당했다. 태극마크도 반납한 쌍둥이는 해외 무대로 떠났다. 반면 학교폭력 내용과 수위가 다른 측면이 있으며 쿠보는 박현빈이 관련 규정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박현빈과 이재영 이다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박현주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박현빈은 대학교 1학년 선수임에도 안정적인 세트플레이를 보여주며 빠르게 주전 세터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열린 아시아 배구연맹 ABC 아시아 U20 선수권 대회에 남자 청소년 배구 대표팀에 선발돼 3위로 대회를 마치기도 했다. 정식 데뷔도 전에 징계를 받으며 시작한 박현빈이 학교폭력 논란을 안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